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하TV 특파원. 오늘은 지리산 치즈랜드에 왔습니다.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지리산 치즈랜드에 오늘 방문을 해서 이곳 아름다운 풍경들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특히 수선화가 봄이 되면 수선화가 만발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선화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담으면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앞에 수선화 풍경이 펼쳐지고 있죠. 노란 수선화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수선화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선화로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서산에 가면은 유가방 가옥, 그곳에도 가면은 수선화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거제도에도 가면은, 거제도의 공고지에 가면은 그곳에도 수선화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 지리산 치즈랜드, 이곳에도 지금 보시는 와 같이 수선화가 장관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 지리산 치즈랜드는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은 특히 이 수선화가 피는 요즘 봄에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봄의 향연, 수선화의 향기에 취하곤 합니다. 언덕을 따라 노란 물결을 이루며 곱게 핀 수선화의 자태는 정말로 절로 환호성을 불러 일으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정말로 마치 그림 속의 한 장면에 서서 있는 듯 합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손잡고 함께 이곳을 찾아 봄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지리산 치즈랜드는 이곳의 수선화의 큰 매력은 멋진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 호수, 앞에 보이는 호수도 너무 아름답죠. 호수와 그리고 수선화가 함께 어우러져 정말로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야가 닿는 곳마다 황홀함 그 자체입니다. 수선화의 매력과 함께 상쾌함까지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 언덕 위로 올라오니까 그 아름다움의 놀라움은 배로 커집니다.
언덕의 면을 따라 유리한 선을 그리며 군락을 이루는 수선화의 물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보며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봄의 절정을 만끽합니다. 아, 정말로 수선화의 물결이 장관입니다. 장관. 너무 아름답죠. 청초한 자태로 언덕을 호락해 물들이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 설레게 합니다. 봄이 전하는 설레임 속에서 노란 수선화는 점점 더 봄의 한기를 안고 무리고 갑니다. 지리산 치즈랜드의 수선화를 만끽한 후 언덕 위로 한번 올라 봅니다. 언덕 위로 오를수록 수선화의 아리따운 자태는 시야에서 멀어지지만 또 다른 청정하고 뛰어난 풍경이 그 공백을 채우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